1975년 여성 첫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강인한 산악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복마감.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300여 건 미만으로 발생하는 복마감은 아직 생소한 암인데요. 전체 암 발생의 0.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발성 복마감의 경우 40에서 70세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막은 복강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 안쪽을 경계 짓는 것을 말하는데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장기를 감싸고 있는 막입니다. 이곳에서 생기는 암을 흔히 복막암이라고 합니다. 복막은 복부 내장을 싸고 있는 장막으로 복강을 에워싸고 있는데요. 복강 내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윤활액을 분비해서 복강 내 장기가 유착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소장 및 대장이 유착되지 않고 연동 운동을 하여 소화 기능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복막을 이루는 세포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복막암은 원인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알려진 위험 요인이 몇 가지 있지만 워낙에 드문 질환이라서 확실하게 위험 요인은 많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성 점액존증은 우리가 흔히 맹장이라고 말하는 충수돌기나 난소에서 발생한 점액성 선종이 커지다가 터지면서 복막에 흩뿌려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막 전이암은 복강 내에 존재하는 장기의 암이 복막에 흩뿌려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가장 흔한 것은 여성의 난소암입니다. 그 외에도 복강 내에 있는 장기의 암은 모두 다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대장암, 위암, 췌장암 등도 복막암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막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진 방법은 없는데요. 가족력에 따라 질 초음파와 종양 표지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복막암 초기에는 증상이 매우 모호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는데요. 난소암 초기와 마찬가지로 복강 내에서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막 안에 있는 공간은 생각보다 큽니다. 다시 말하면 암이 생겨도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 계속 배가 나오네? 이렇게 하다가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커지고 복막뿐만 아니라 주변에 장에 들러붙기 시작하거나 장을 눌러버리면 그때서야 장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시고 그때 불편해지시니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막 안의 종양이 너무 커지다가 횡격막을 위로 밀칠 정도가 돼서야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되고 그게 힘들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정도 증상이 발생하면은 꽤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복막암은 초음파, 전산화 단층 촬영, 자기공명 영상,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등에서 복수, 복막종괴, 대망침윤 등의 소견이 있으면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이 정상인 경우 진단할 수 있습니다. 종양표지자 검사는 대부분 증가하여 있지만 간혹 정상일 수도 있으므로 종양표지자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복막암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임상 증상이 난소상피암과 유사하므로 수술 전에 난소상피암과 원발성 복막암의 감별 진단은 매우 어렵습니다. 복막암은 수술하기 위해 들여다보면 배 안에 여기저기 다 암이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써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보이죠. 그러니 예전에는 그냥 수술은 의미 없다고 생각돼서 바로 항암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치료는 별 효과가 없었고 보다 보니 대부분의 복막암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도 복강 안에만 있고 다른 곳으로 퍼지진 않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무리 복강 내에 퍼져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제거해버리면 충분히 치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수술은 암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거하고 복강 안에 직접적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복막암 치료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신 항암 치료는 항암제가 암 조직에까지 도달하지 않아 생존 기간의 연장이 미미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해 최근에는 암조직이 퍼져 있는 장기들과 복막을 절제해내고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들을 죽이기 위해 복강 내 항암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강 내 종양은 그 특성 때문에 정맥주사를 통해서 항암제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막암을 치료하는 항암요법을 할 때에는 복강 내 약을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복강 내 약을 넣게 되면 일반적인 약처럼 혈관 등을 통해서 암세포로 가는 게 아니라 확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암세포에 흡수되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1에서 2mm 깊이밖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강 내 항암화학요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암이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과정이 충분히 될 수 있는지가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첫 1년은 1개월에서 3개월마다, 2, 3년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그리고 수술 후 4, 5년은 6개월에서 매년 외래 방문을 통하여 의사진찰, 골반진찰, 종양표지자 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복막암이 재발한다면 환자가 이전에 투여한 항암제에 감수성이 있고 질환이 제한적인 경우 2차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복막암과 유사한 가성 점액종증은 적절한 수술과 항암요법의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장기 생존율이 0%에서 70%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대장암의 복막 전이의 경우 생존기간이 3배로 늘어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안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진찰 중에 재발이 보인 경우 반복적인 치료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존율의 증가를 바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복막암의 완치의 가능성은 다른 암의 4개 가깝게 낮은 완치율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높지는 않다고 해도 수술 및 항암치료 후 잔여암이 없을 정도로 완전 제거된 경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작게 남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아직은 재발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난소 절제술로 복막암을 예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복막암 중 많은 경우가 난소암에서 퍼져나온 것이고 난소암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막암의 원인이 난소만이 원인이 아니고 난소를 절제한 경우에도 원발성 복막암이 발생한 경우가 알려져 있습니다. 즉, 난소 절제술로는 복막암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청면에 오래 노출되면 복막암에 걸릴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대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복막암 중에 한 양상인 악성 중피종의 경우는 발생률은 매우 낮지만은 성면 흡입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이런 작업장들의 경우에 많게는 180배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성 복막 중피종에만 관련한 것으로 다른 많은 복막암 혹은 복막 전이암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복막암 예방법으로 특별히 권장되는 사항은 없는데요. 하지만 난소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반적으로 난소 상피암의 예방법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복막암 혹은 복막 전이암의 경우에는 손도 못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많은 의사들의 노력으로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치료가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재발을 억제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물론 아직은 모든 복막암이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진 않고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한지 고려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수술적으로 전이된 병변은 의료진의 경험과 노력에 따라서 최대 종양 절제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요. 복막암의 치료 과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진을 믿고 잘 견딘다면 완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치료의 가장 큰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